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서울가스, 비덴트, LG화학, 푸른기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엘컴텍, 하나투자증권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대한해운, DB하이텍, 푸른기술, LG화학, SK이노베이션, LNF 영풍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포스코, 키네마스터, LNF, OCI, 한전기술, 푸른기술, LG화학을 올렸네요. MTN은 서울가스, 주성엔지니어링, 테크윙, 에코프로비엠, DHI, SK이노베이션, 한미약품이 올라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새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어떤 종목부터 좀 봐볼까요? 네, 일단은 테크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오늘 특징주로 언급된 종목들 중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2002년 창립 이래 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 매출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성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테스트 핸들러 장비 쪽에서는 세계 1위를 지금 석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 기술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가 재개되기 때문에 이 자회사 ENC 매출이 연결 실적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조금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간단하게 좀 보면은 현재 지배자본 총계가 2024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은 5,300억 정도 수준으로 이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2배 이상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6%대 지금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강세 흐름 어쨌든 2분기 실적이 또 나오면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좀 정정을 하면 저평가가 아니고요. 시장의 부각을 받고,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지만 다른 반도체 주들에 비해 좀 부각을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고 그나마 좀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메이저 수급도 이번에 좀 들어오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금요일날 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최우선 논의 과제로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시세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지금 현재 27,400원대 흐름입니다. 테크윙.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BHI입니다.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 이 종목이 이번에 좀 부각을 받은 것이 이 정부의 LNG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서 LNG 복합화력 핵심 설비인 HRSG, 폐열 회수 장치, 다른 말로 이 배열 회수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시장, 이번 1분기 수주 물량으로 따졌을 때 1489메가와트로 시장 점유율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한 20% 정도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대형 건설사 그리고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 회사 등도 이 회사의 제품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이번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20%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98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257억으로 이제 본연의 자산가치를 살짝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공격적으로 따라잡기
가격이라기보다는 한 4,500원 정도 선까지 조정력을 염두해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으로 튀면 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탈원전 그리고 이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이 설비, 그러니까 발전 설비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LNG 가격도 예.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가스 같은 경우가 좀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LNG 쪽이 상당히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러한 발표, 1분기 세계 수주 물량 40% 점유했다, 네. 1위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유의미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BHI였고요. 1차적인 목표가 또 5,500원까지 보신다는 또 기술적 분석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하면은 SK이노베이션도 일정 부분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눌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K이노베이션을 접근할 때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 라인 27만 원 꼭 잡고 대응을 하시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긴 하지만 눌리면은 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일정 부분 또 눌렸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또 시간적으로 기회 비용을 좀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만 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LNG 가격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석유 개발 사업 같은 경우 2020년 12월 기준으로 8개국에 13개 광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의 LNG 프로젝트를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장량 기준으로 총 4억 5,500 배럴 정도 원유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 개발 사업은 안정적으로 사업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 사업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셀을 생산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양해각서를 이번에 체결을 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배터리 셀 1공장이 올해 말에 완공 예정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제2공장을 또 옆에 추가로 짓고 있죠. 그것은 2023년에 또 생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외형적 성장과 매출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외에도 중국 헝가리에 이제 배터리 셀 생산 설비를 현재 갖추고 있는데 생산 규모는 40기가와트실에 달하지만 2025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125기가와트실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약 180만 대 전기차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측면으로 외형적 성장과 매출적 성장이 다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시장 리스크적 측면이 최근에 조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큰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꼭 27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시장의 충격으로 내려온다면 한 20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재공략 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약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네. 뭐 26에서 27만 원대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27만 원 손절 라인은 꼭 지키셔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언급을 해 주신 거고. 그럼 1차적인 목표 라인은 그럼 보유자 관점으로서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27만 원 깨지지 않고 만약에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면 29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어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 그때는 제가 파동을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신규 진입은 27만 원 손절 라인 잡고 29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는 전략 가능합니다. 짧게 네. 단기적 투자로 보셔라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